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1478년 성화 14년 종친인 도건군 이서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전지에 종친과 제추로서 집에 데리고 사는 기첩 외에 다른 기첩의 소생은 종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종친의 아들이 혹 천역에 종사하게 될 경우 우리 아버지는 어느 종친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왕이다라고 할 텐데 천역에 종사하게 함이 없겠습니까? 종친의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절도사는 여러 해 동안 기첩을 데리고 사는데 그 자녀를 또한 종양하지 못하게 함이 없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입니다만은 비록 집에 두지 아니하더라도 혹 부모의 집이나 혹은 별도로 집을 지어 머물게 한 것도 집에 데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논하겠습니까? 품질을 원합니다. 하니 어서로 대답하기를 이번에 여러 의견을 보니 내가 종실을 귀하게 여기고 천륜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너무나 모른다. 대체로 기생은 본래 아내가 없는 군사에게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의 버들이나 담장의 꽃처럼 사람마다 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자녀는 진실로 누구의 소생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대군의 첩이 몰래 다른 사람과 관통하여 자식을 낳았다면 대군이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 의미는 다만 그 아들만 잘 되게 하고자 할 뿐이니 어찌 사실대로 고하려 하겠는가? 이것은 종실에 누를 끼치고 천륜을 거역함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령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덕호건둥이 계속하여 아뢰기를 만약 부모의 집에 두었다가 별도로 집을 지어 살게 하면서 노비도 주고 의식도 공급한 천이 첩의 자녀는 모두 집에 데리고 있는 얘가 따라 속신하여 종양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모두 경등의 말대로 따르겠다 하고 이어 전제를 고쳐서 내리기를 무릇 종친이나 대수 인원의 집에 데리고 있거나 부모의 집에 두거나 혹은 별도로 집을 마련해 주고도 노비도 주고 의식도 공급해 준 기첩의 소생을 제외하고는 속신하여 종양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싸리기를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는 종친에게 기첩을 두게 하는 실마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소박하는 것을 일체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법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국가의 세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들면 기첩을 두고자 하는 자가 법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에 데리고 있지 않은 자는 부모의 집에 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집을 지어 노비와 의식을 임의대로 공급할 것이니 그 정처를 소박하는 법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지극히 적합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일 월산대군, 덕원군, 의성군, 온천군, 옥산군 같은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들을 불러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등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0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한근이 부름을 받고 승정원에 나와서 말하기를 신의 형 한한이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말하기를 임사옹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름을 받고 올 때에 영영 석방되어 겨울을 넘길 것으로 여기고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왔다. 지금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는 두번 귀양 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므로 신이 이 말을 윤희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승려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승려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진언하는 자가 말하기를 종친의 기첩 소생을 종양하도록 유노함은 마땅치 못합니다. 라고 하므로 내가 이러기를 기첩이 그의 자식을 귀하게 하고자 하여 비록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종친의 자식이라고 거짓 일컬어 선언록에 기록한다면 이는 천륜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이치의 어긋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하고 정승과 의논하여 집에 데리고 있는 기첩의 소생은 종양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승지들이 이러기를 만약 종친의 집에 기첩을 두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기첩을 두고 정처를 소박하라고 가르치는 격입니다. 하고 또 어제 종친 등은 와서 아뢰기를 현재 종친으로서 집에 기첩을 데리고 있는 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 이 법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명사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세종 때는 기첩의 소생은 종양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 때 이르러 재상 이중지가 적실에게는 아들이 없고 기척에게만 하나가 있었는데 종양하게 해달라고 청함으로 세조가 이를 허락하였고 그 뒤에 대전을 찬정할 때 종양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소는 말하기를 비록 집에 데리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만약 기역을 면제시키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자는 집에 둔 자로 인정하여 그 소생을 종양시킬 수 없습니다. 하니 김국광이 말하기를 신이 이른바 집에 데리고 있다는 자도 이러한 뜻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은 정해진 남편이었고 날마다 엄청하게 놀아나는 것을 일삼고 있으니 비록 집에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출입할 때가 많으면 집에 두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고 장녕석은 말하기를 관리가 창녀와 자면 자연히 벌을 받게 되니 세종 때의 제도를 따라 종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정승등과 의논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장학원 첨정 여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묻기를 근간의 명경과를 시험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전일에 정승등이 늘 이르는 말이 과거가 번거롭게 잦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경과는 곧 실력자를 뽑는 것이니 시험 보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사관의 결혼이 많이 생겨서 신 등이 아뢰고자 한 지가 오래였는데 승상의 하교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 하기를 정상 등에서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근래 유생들이 하급에 전념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서 별시만 보는 데는 별시가 너무 잦은 소치입니다. 지금 비록 사관이 결혼이 많다 하더라도 일이 폐지될 정도는 아니며 또 식년시에도 강경을 하니 비록 별도로 명경과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하고 한 명의 심에 윤사헌 김국관 윤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지금 사관의 결혼이 많으니 명경과의 별시를 보이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한 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명경과는 식년 문과 초시의 한 분과이다. 시험 과목은 5경 중 춘추의를 제외한 4경과 사서 중의 1편을 시험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종친과 재상을 빈청에 모아놓고 기첩의 소생을 종양하지 못하게 함이 옳은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월산대군 이정 광산보원군 김국광 우의정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중국 조정의 예에 따라 관리가 창녀와 자는 것을 금하는 법을 다시 천명하여 지금 이후로는 법을 어기고 낳은 자식은 종량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비록 다시 새 법을 만들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히 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고 덕원군 이서와 좌의정 심해는 의논하기를 창계는 본래 어전에 정제와 대소의 연양을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친과 재상 소생의 자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굳이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대전의 공사천을 속신하는 법에 따라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중창선은 의논하기를 대소 종친과 재상의 집에 데리고 있어 출입하지 아니한 자의 소생을 제외하고는 속신하의 종량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상당부원군 한명의 파천부원군 윤사헌 의성군 이채 영도령 부사 노사신 은천군 이찬 옥상군 이재는 의논하기를 종친과 재상들이 비록 혹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을 할 자는 100명의 한둘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이럴 사람이 아는 바인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에 이하이 시행하되 다만 선원목을 찬정할 때 다시 분명 고증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은 다음에야 기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 영의정의 연언이 매우 내 뜻과 같 맞는다. 종친과 재상들은 비록 기첩이 없은들 무엇에 해롭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승승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은천군 이창과 옥상군 이재 등이 말하기를 이전의 기첩 소생은 모두 선원록에 기재되었는데
지금 이후의 소생을 이 법대로 한다면 종량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한 사람의 소생이 혹은 종량이 되고 혹은 천인이 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친이 장기로 첩을 삼는다는 법이 어느 글에 있던가? 영의정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고 이어 전제를 고쳐서 형조에 내리기를 지금 이후에는 종친과 대수 인원의 집에 데리고 있는 기첩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입역하는 기생과 상관하여 낳은 자식은 속신하여 종량함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정제는 대궐에서 잔치 때 하던 춤과 노래의 연예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3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한승부 사헌부 사관원 장례원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무릇 상피하는 일로 인하여 이송시킨 타사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혹은 인정에 구애되고 혹은 판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월을 넣어주어서 심지어는 사건이 비록 끝날 때가 된 것도 고의로 판결하지 않고 그 처음에 상피했던 관리가 책임되기를 기다려서 주장이라는 구실로 다시 그전 부서로 보내며 그것을 판결하기 전에 또 상피하는 인원이 있으면 또다시 상피한다는 이유로 이송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송하다 보니 한 가지 미세한 사건도 심지어는 서너 곳을 거치게 되며 이곳 저곳을 왕래하는 관문에 오래 서서 기다려도 송사를 판결하는 기한이 없다. 그러니 대전의 기한을 정한 법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래 가지고서야 백성의 억울함 어느 때에나 풀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에는 이송된 공사를 정해진 기한에 따라 판결하고 다시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송사를 즉시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란 진언하는 자가 말하기를 연분의 등급을 매길 때에는 수령이 한 등급을 더하고 감사도 한 등급을 더하는데 해조에서는 지방관리가 존경할 때 염려하여 또한 등급을 더하니 백성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자는 적다. 바라건대 등급을 더하지 말고 백성이 소생할 수 있게 하라. 내가 생각한데 조세는 국가의 경비가 관계되는 바이며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면 백성의 휴책이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외가 서로 의심하여 상하가 마땅함을 잃는다면 이것이 어찌 정치하는 기분이 되겠는가? 또 모든 공사는 감사에게 일임하면서 다만 연분을 등급 매기는 것은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멀리서 계산하여 갖추거나 높이게 하였으니 이는 사실 대체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관찰사가 연분의 등급을 매길 때는 되도록이면 중도를 취하여 아래고 그 뒤에 또 고하를 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분은 그대의 농사의 풍요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에서 하하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세종 2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연분 구등이라고도 한다. 존경은 가벼운 쪽을 따릅니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명경과 별시의 조건을 아뢰기를 한성시에서 뽑는 것은 식령과 명경과의 복시의 예에 따라 사서 5경 중에서 7통 이약 이상인 자는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뽑도록 하소서. 이를 전시는 식년 명경과 전시의 예에 의하여 사서 5경 중에서 한 경을 추첨하여 석차를 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7통 이약은 과거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으로 첫째를 통, 그 다음 보통 특 등급을 약, 그 다음을 열등인 것을 주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부리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후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이번에 명경과에 대한 절목을 예조해서 식년 명경과의 절목에 의하여 의정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식년의 명경과를 설치한 목적은 문과에서 선발하는 11명 외에 혹 경학에는 밝으면서도 재수를 못하는 자가 선발되지 못할까 하여 특별히 이 법을 만들어서 경학에 능한 자를 뽑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시임에도 불구하고 식년과와
쉽게 하지 않고 칠통 이약의 법을 채택한 것은 아마도 과중한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합격자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과연 옳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니 동지사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약통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는 이긋기는 말하기를 절목은 과연 너무 높게 정해졌습니다. 조통 인자도 아울러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대사관 안관우는 말하기를 유생으로서 사서 오경을 다 읽는 자는 대체로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칠통 이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 심현은 말하기를 조통 인자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통인자라도 겨우 엄독과 해석을 이해할 정도이니 뽑을 수가 없다 하였다. 이극기가 말하기를 엄독과 해석뿐 아니라 구두와 훈속도 모두 착오가 없으며 또한 장의 대의를 알고 있는 자라야 조통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지난날에 있어서 명경과 출신은 사람들이 문과로 쳐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도 문신인데 어찌하여 굳이 두 가지로 여기는가? 마땅히 문과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기후가 지나치게 더우며 천도가 불순하니 아마도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는 듯하다. 아니 우승지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는지 신은 감히 알수 없습니다. 또 비록 겨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덥기도 합니다. 하고 사경 조위는 말하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송사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송사를 판결하는 관리가 제때에 청산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끄는가 하면 혹은 상피로 인하여 다른 관서로 넘기기도 하여 2, 3년까지 되어도 신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억울함이 매우 심합니다. 하고 시도관 권경우는 말하기를 장래원은 송사를 판결하는 곳이므로 육조에 비하여 거직임이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 육조는 모두 구임이나 장래원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날로 바뀌고 달로 옮겨감으로 그이가 고식지계를 행하면서 미적미적 체임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십 명의 관리가 바뀌어도 송사로 판결하지 않고 있으니 그 억울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구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관리가 교체된 뒤에 오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구임하게 된다면 오판을 받은 자가 신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권경우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로서 오판을 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판하는 그것에 대한 원망은 적고 미적미적하는 것에 대한 원망은 많은데 미적미적하는 것은 잘못한 자에게는 다행이나 옳은 자에게는 불행입니다. 신은 구임의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자 이경동이 말하기를 오판을 당한 자는 신원할 길이 없을 것이니 이 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미적미적하는 이유는 반드시 잘못한 자는 세력이 있고 옳은 자는 세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송사 가운데 세월이 오래된 것과 미적미적하면서 판결하지 아니한 것을 고찰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고식지계는 당장의 편한 것만 취하는 계책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홍응을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로 한계를 승록대부 의정부 조화찬성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교를 받으니 해민사와 재생원은 의약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 약재는 차츰 귀해지고 또 사고 팔 때에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이며 혹은 묻고 썩은 것으로 약을 지으니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 대체로 사람과 물건이 생겨남에 있어서는 각각 그 수토에 알맞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 향약으로서 치료하도록 본래 충분할 것이나 다만 개발하여 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향약을 개발하여 쓰는 조건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셨으므로 신 등은 삼가 상의하여 아뢰입니다. 1. 이보다 앞서는 내용에는 약재는 전의감에서 담당하고 약재를 구입하는 것은 해민세에서 담당하고 대소조관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것은 재생원에서 담당하여 각각 맡은 바가 있었는데
재생원을 없애고부터는 향악을 개발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내 의원을 설치하여 내 용하는 모든 약재를 전담하게 하고 전의감에서는 다만 사급하는 약만 제조하니 일이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청간대 해민세에서 담당하던 모든 일은 전의감에 이속시키고 해민서는 재생서라 하여 전례에 따라 향악 공급을 전담하게 하소서. 1. 향압 집성방을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배포해서 향압을 개발해 쓰도록 하고 삼행사계 의원을 시제할 때 이것도 함께 시험하게 하소서. 1. 병든 사람이 만약 와서 증후를 물으면 향악 집성방을 써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의원은 옛날대로 재생서에 속하게 하소서. 1. 본초에 기재된 향악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백성들이 단방으로 치료하여 효염을 얻은 자가 있으니 여러 도의 자문하에 비록 본초에 실려 있지 아니하더라도 병을 치료하여 효염을 본 약은 향압 직성방 본초의 뒷부분에 추가하여 기입하게 하소서. 1. 각도의 약초를 채집하는 사람으로 대관 5호, 소관 3호를 차정하여 잡종 부역은 면제시켜 전적으로 해당 시기에 따라 약초를 채취하게 하고 부자끼리 서로 배상하여 새 업으로 삼게 하소서. 일전에 잔집한 향압 집성방 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쓰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용이 없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아울러 모든 두 잔집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햄인서는 의약으로서 백성의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관아이다. 재생원은 각도로부터 해마다 약재를 가져다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세조 6년 내 해민국에 합쳤다. 수토는 기후와 풍토이다. 단방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지 아니하고 단한 가지 약만을 쓰는 방문이다. 성경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사제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소용한다 하였는데 고신을 추탈하지 아니한 자는 고신을 돌려준 뒤에 소용하는 연한을 파직이 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날짜 계산이 차면 소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제시록 98권 성종 9년 11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하동포은근 정인지가 지의 졸기, 조회를 철폐하고 부의 조제, 예장 등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정인지의 자는 백제이고 호는 학역제이며 본가는 하동이다. 고려 때의 첨의 찬성사 정지연의 후손이며 석상현감 정흥인의 아들인데 정흥인이 내직 별감으로 있을 때 소격전에 들어가 지혜를 오리면서 집안을 일으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진씨가 임신을 하였을 때 이몽을 꾸고 정인지를 낳았는데 5세에 독서할 줄을 알라 눈만 스치면 곧 암송하고 글도 잘 지었다. 영락 15년에 16세로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갑오년에 문과 제1로 뽑혀 예빈시 주부에 제수되었고 사헌부 감찰 예조 좌랑을 거쳐 병조 좌랑으로 옮겨졌다. 진 어느 날 군신이 조정에 모였는데 정인지가 전패해서 모시었다. 태종이 명하에 앞에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다만 얼굴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하고 머리를 들게 하고서 자세히 본 뒤에 태종이 세종에게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림은 인재를 얻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없는데 정인지는 크게 등용할 만하다 하였다. 그후 여러 번 승진하여 예조 2조의 정남과 집현전 은교에 전직되고 선덕정민년의 문과 중시에 장원하여 집현전 직제학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모친상을 당하였다. 세종이 바야흐로 문학을 숭상하여 경영관을 중하게 선발하였는데 무신년에 특별히 기용하여 부재하게 경영시간관으로 삼았다. 정인지는 이를 굳게 사용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경술년에 우군 동지 총재로 예문관 재학 인수부 윤 2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당시 정인재의 아버지 정흥인이 노경으로 부여현에 살고 있었는데 정인재가 귀양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세종이 允하지 아니하고 이어 충청도 관찰사로 제수하였다. 정통 병진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세종이 부의를 특사하였고 모년에 영문관 재학에 제수되었다가 형조 참판으로 전직되었다. 세종이 판서 정인에게 묻기를 경을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정인이 대답하기를 정인지가 제주와 동맹이 출중합니다 하니 곧 발탁하여 판서로 삼았다. 그리고 영관 대제학 의정부 우참찬 예조 2조 공조의 판서와 의정부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임신년에 병조 판서에 제수되고 얼마 안 되어 판중추 원사로 옮겨졌다. 경태 계유년에 세조가 정난을 할때 정인지가 대책을 참결하여 의정부 우의정으로 승진해서 제수되고 주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의 위호를 받았으며 하동 부흥군에 봉작되었다. 을해년에 세조가 즉위하고는 영의정에 승진되고 동덕 주하의 공신의 위호를 받았다. 병자년에 부원군으로 채봉되고 곧 이어 다시 영의정으로 제수되었다. 천순 무이년에 부원군에 채봉되었는데 세조가 일찍이 정인지와 유교와 불교의 시비를 논란하다가 세조의 뜻에 거슬려 부여현으로 귀양갔었고 한 달이 넘어 소환되어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다. 성화 을이년에 나이 70이었는데 치사하기를 청하였으나 允하지 않고 괴장을 내려주었다. 예종이 즉위하고 남이가 무역주회로 복주되자 정난 익대 공신의 위호를 내렸고 성종이 즉위하고서는 순성 명랑 경제 조화리 공신의 위호를 내렸으며 이때 와서 졸하였는데 나이가 83세였다. 정인지는 타고난 자질이 호글스럽고 영매하며 마음이 활달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통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세종이 천문과 역산의 뜻을 두어 그 대수의 간이 규표와 험경각 보루각의 제작에 있어서 다른 신하들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세종이 말하기를 정인지만이 이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하고 명하여 모두 담당하게 하였다. 또 역대의 역법과 같고 다른 점과 일식, 월식, 오성, 사암 그리고 전도의 유역 관계를 편찮하게 하였는데 가령 정인지가 직접 맡아서 계산한 것은 주보함이 매우 정확하여 노련한 일관이라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 밖에 자칫 통감 훈의 지평 요량 역대 병요 고려사도 정인지가 참여하여 만들었다. 정인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일일이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뒤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고 상사의 공법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군신이 각각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마침내 정인지의 계책에 따라 이에 정인지를 순찰사로 삼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토지의 품질을 살펴보고 그에 알맞는 법을 제정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중국의 조사인 시강 예경이 왔을 때 정인지를 관반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예경이 말하기를 이달은 어느 분야에 있소?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동정에 있소이다 하니 예경이 탄복하였다. 정인지의 문장은 호환하고 반론하여 조탁함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오래도록 문병을 장악하여 고문 대책 등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시호는 문성인데 도덕이 높고 견민이 넓음이 문이고 임금을 도와 끝맺음이 있음이 성이다. 아들은 정현조, 정승조, 정경조, 정상조이다. 정현조는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에게 장가들었고 주아리 공신에 참여하여 하성군에 봉해졌으며 정승조도 주아리 공신에 참여하여 하남군에 봉해졌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성인지는 성품이 검소해 자신의 생활도 매우 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만석이 되었다. 그래도 전원을 널리 차지했으며 심지어는 이웃에 사는 사람의 것까지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이를 그러다고 하였다. 그의 아들 정순조는 아비의 그늘을 바탕으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며 그 재물을 늘림도 그의 아비보다 더 하였다 하였다. 아휴. 전도는 천체 운영의 도수이고 유역은 순역이고 추보는 천체 운행을 관측합니다. 관반은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한 관원이 대개 정산품 이상의 문관이었다. 부인은
분 야는 옛날 천문학에서 하늘을 사공으로 나누고 다시 각공으로 일곱 성수를 나눈 총 28수를 말한다. 발원은 기상이 뛰어납니다. 조탁은 다듬어 손질합니다. 고문 대책은 국가 또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간행된 귀중한 저서를 말한다. 성전실록 98권 성전9년 11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인지가 졸하였으니 예의상 마땅히 그의 하여야 하겠으므로 삼가 품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대신이 졸하면 임금이 직접 가서 조문한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만약 그 예 한다면 반드시 곡하는 소리가 안에 들릴 것이니 비록 그 예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에 대한 예를 다하면 어떻겠는가? 또 예문에 비록 그 예함이 있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 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종조의 고사를 상고에 아뢰라 하였다.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조종조의 그 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등이 미처 묻지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직접 가서 조문한 이는 예의상 당연히 그의 하였습니다. 만약 임시로 정지하면 좋겠으나 지금 이후는 그의 하지 않기로 영구히 법을 삼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성전실록 98권 성전9년 11월 2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친히 전지를 받들어 의정부에 내리기를 내가 덕이 없어 홍서를 계승하여 보고 들음이 밝지 못한 관계로 형벌과 작상이 법도를 이뤄 드디어 겨울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게 하였으니 깊이 그 허물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 옥사에 억울함이 있는데 관리가 살피지 못하고 조종의 정체가 잘못되었는데 대신이 알지 못한다면 그 어찌 천심에 보답하고 재변을 없앨 수 있겠는가? 백류로 하여금 듣고 본 바에 따라 각각 백성의 억울함을 파악하고 함께 덕정을 닦아 백성을 근심과 억울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다 함께 승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다. 홍서는 임금의 국가를 통치하는 대업이다. 성전실록 98권 성전9년 11월 2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호제의 전지하에 졸한 하동부흥군 정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부의로 쌀콩 아울러 200석 총 150권, 백정포 20필, 백면포 20필, 정포 50필, 석회 50석, 저포 10필, 청밀 1석, 황납 30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전실록 98권 성전9년 11월 2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맹현이 하직하였다. 승려시록 98권 성종9년 11월 2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통사 이의관을 사견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 연보 등 6명을 압송하여 요동으로 보내었다. 성종시록 98권 성종9년 11월 28일 을요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전실록 98권 성전9년 11월 28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의금부에서 전 경기 관찰사 이계손 황해도 관찰사 이봉과 수령 만호 등의 주위를 조율하여 아뢰니 명하여 정승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상선 한 명의 윤사은은 의논하기를 이계손이 공공연하게 음식물을 요구하는 이봉이 이계손의 청에 따라 각 거울로 하여금 준비해서 주게 하였고 각 거울의 수령도 모두 감사의 뜻에 따라 많이 보내주었으니 모두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금부의 주율이 죄명이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수 인원으로 혼인이나 장례 때 관가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대체로 적습니다.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육미를 빌려주기를 청하는 실정이니 선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심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에서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였으며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음식물에 대해서는 조종조에서도 헛되이 논의되었으니 음식물 외의 물건에 대해서만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의논한 것을 보건대 혹은 말하기를 혼인과 상장에 있어서 관가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되게 적은데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육미를 빌려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음식물은 조종조에서 헛되이 논의된 것입니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등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과제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었다. 이때 와서 정창순 한 명의 윤사원이 의논하기를 세종 때의
예, 이 흙무늬 제주 안무사로 있으면서 본주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의정부의 육조 당상에게 보냈는데 일이 발각되자 그를 국문하여 이 흙무늬 직위만 파면시키고 받은 자는 모두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계성과 이봉 그리고 수령 등은 비록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보내라고 요청하였으니 어찌 다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어서로 이계선은 파직시키고 이봉은 고신을 거두고 나머지는 각각 한 등급씩을 감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이렇게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정승 등에게 보이라 하였다. 정승 등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당연합니다 하였으나 다만 윤사원이 의논하기를 대체로 헌수나 혼례가 있어 여우들이 그 사실을 알면 사적으로 보내주는데 이번에 이 계수는 이봉에게 청하였으니 이봉이 준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준 것은 아마도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승지 등에게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승의 의논을 보건대 혼인과 상장에 있어 관가에 청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으니 이 계수의 죄는 가벼우며 이봉은 비록 이 계수의 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간략하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공공연하게 각 골로 하여금 많이 보내게 하였으니 이봉의 죄는 무겁다. 그런데 이제 파천의 의논을 보건대 나의 뜻과 같지 않다. 승지 등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이 계수의 요청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봉의 보탬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의 죄를 비교하면 이 계수의 죄가 이봉보다 더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계수의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와 형조 사헌부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노비의 문제를 결정 지을 때에 원척 중에서 확실한 문안이 있으면 문안에 따르고 만약 다른 문안이 없더라도 명백한 공문과 진성이 있으면 공문에 따라 판결하여 주게 하라 하였다. 원척은 원고와 피고이고 진성은 백성들이 관가에 낸 청원이나 진정서를 일컫는 것이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이계손을 아산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하응도 유희손 김화의 내렸던 작업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성현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득근대 하늘은 엄량과 오행의 이기로서 만물을 화생시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은 도덕과 인의의 도리로서 만민을 다스려 국가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의 지위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온갖 사무의 계기로서 모든 일이 모이는 바이며 상벌과 생사의 중추로서 치란과 존망이 나오는 바입니다. 대체로 하늘이 대명을 내리고 지위를 준 것은 편안한 자리를 주어서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알고서 어려움으로써 대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서 어려움으로써 대처하게 한 것이 매우 마땅한 것이라면 이는 곧 크게 편안하고 크게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쌓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하는 자는 비록 많으나 끝 마무리를 신중히 하는 자는 적습니다. 창업하기는 쉬우나 수성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신등은 그 까닭을 말하려 합니다. 대체로 대업은 하루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백전백승은 간난함과 창량한 가운데에 얻었으나 오직 간활한 자가 그 틈을 엿볼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사에 관한 것은 널리 문의하여 민망을 강구하며 아언을 받아들이고 소문을 글로 해서 국가가 이미 편안해지고 교화가 이미 협족해지며 형벌이 필요 없게 되고 기강이 확립되어 사방의 오랑캐가 모두 판도에 들어오며 영웅과 재걸이 모두 범위 안에 있게 되면 효령을 실시함에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다스려져서 마치 털이 바람을 만나고 불이 벌판에 번지는 것과 같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관유를 파돈하고 탁약을 희롱하여
동정을 제때하지 않고 이의장을 절도 있게 하지 아니하며 한번 기뻐하고 슬픈다고 해서 무엇이 손상될 것이며 한번 즐기고 욕심낸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여 넓은 집 포근한 털 이불이 그 몸을 편안하게 하고 아리따운 계집의 분바른 볼이 그 마음을 현혹시키며 요란한 음악이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구슬빛이 비단이 그 욕망을 사치스럽게 하며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이 그 눈을 즐겁게 하고 놀이하고 사냥함이 그 광경을 일으켰어. 무릇 이른바 기기, 음교, 한들 것들이 다투어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거기에 따라 맞장구 쳐서 국가의 형편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마치 구층의 대가 비바람에 이미 그 꼭대기가 흔들리고 백 아름드리 나무를 촌벌레가 이미 그 가운데 구멍을 낸 것과 같아 그 기울어지고 썩는 것을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의로운 선비는 그 기미를 환하게 먼저 알고 화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세상이 조금 편안한 듯하고 승려가 크게 실득함이 없는데도 고든말로서 적극적으로 간하여 뇌정을 격동시키면 명예를 요함이 아니며 조정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만에 하나라도 그 가운데 고황의 병통이 있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는 밝은 임금이었습니다마는 가의가 태식의 말을 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어진 임금이었습니다만 위증의 10점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임금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면 한나라와 당나라가 제대로 한나라와 당나라가 되었을런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타고나신 예지와 현명하신 바탕으로서 말에는 실수가 없고 행동에는 지나침이 없으시므로 풍속이 거의 순응하게 되고 이륜이 거의 질서가 잡혔으며 전장과 논물이 거의 갖추어졌고 이단과 사슬이 거의 없어졌으며 현존한 자가 거의 등용되고 간사한 무리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니 오제와 사망의 정치와 같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되어야 할 패단이 다 제거되지 못하고 종식되어야 할 해가 다 종식되지 못하여 이런 마땅함에 다 부합되지 못하고 사람은 올바름에 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상대의 한 가지 흠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천도는 10년이 되면 돌아오고 인사는 10년이 되면 변하며 주역에서는 부인의 정은 10년이면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근심은 늘 적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데에 생기며 마음도 점차로 습관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생각이 혹 차질이 있다든가 한 가지 사심이 혹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날의 근심과 노력이 후일의 게으름이 되고 오늘날의 공경과 검소함이 후일의 사치함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끝마무리를 잘 하려면 처음부터 삼가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시종 한결같게 하라 하였으며 시경에 이르기를 누구나 시작이 없는 것은 아니나 끝마무리를 잘하는 자가 드물다 하였으니 이는 임금으로서는 마땅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재로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지도에 대한 여덟 가지 일을 다음에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념하여 살펴주소서. 신등은 삼가득건대 임금의 도리를 함에 있어서는 학문보다 더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학문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마음의 사정이 달려 있는 것이며 선하의 치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만일 학문을 좋아하면 군자들이 기뻐하고 사모하여 그 조정에 벼슬하기를 희망하지만 만약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소인들이 방자하게 굴면서 그 권세를 장악하려 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 성왕은 반드시 학문에 힘을 기울여 아침에 정사를 듣고 낮에는 대신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정사를 가다듬습니다. 그러고도 좌우에 훌륭하고 덕이 있는 선비들의 훈고, 교회하는 힘과 함양, 훈도하는 공에 힘입습니다. 그래서 총명함이 날로 열리고 지기가 날로 강해지며 재기가 날로 이루어지고 치효가 날로 드러나게 되어 나에게 있는 명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다시 새로워져서 자연히 자신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서도 혹 게으르게 될까 걱정이 되면 반오의에 잠을 세우고 새기고 괴장의 명을 새기는데 이는 그 동룡 주선과
앉고 일어나고 걸어감에 있어서도 정도와 정하기 아님이 없어 정사를 행하고자 함입니다. 대체로 제왕의 학문은 위포와 달라서 분전을 해박하게 아는 것이 학문이 아니며 물상을 잘 묘사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며 기송을 많이 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며 말음질을 잘하거나 곱게 엮는 것이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마땅히 성현의 말을 음미하여 어리의 올바름을 강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관찰하여 득실의 기미를 체험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옮겨 실천해야 합니다. 글은 연유해야 학문의 지극한 효과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많이만 모으려고 힘쓸 경우 고원한 대로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노불로 흐르게 되고 험괴한 대로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귀신 숭배로 흐르게 되고 지교한 대로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슬수로 흐르게 되고 부조한 대로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사부로 흐르게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육경을 깊이 연구하고 치도를 연마하시어 하루 사이에 세번 경련에 나아가고 또 야대까지 두어 늘 강관들에게 조용히 자문을 받으시니 학문의 정미함과 문사의 깊음은 마치 해가 바야흐로 솟아오르고 냇물이 바야흐로 이름과 같아서 그만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하루의 따뜻함은 오래지 못하고 열흘의 차가움이 쉽게 이르며 홍곡이 급히 옮김에 따라 심지가 굳어지지 못하게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공경심도 차츰 해이해져서 구국이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만기가 번거로움을 싫어하게 되면 반드시 나의 학문이 이미 풍부하고 나의 다스림이 이미 융성해졌으니 백일을 높이 베고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 자주 경련을 정지하고 정사를 드물게 대하여 한번 안일과 유연으로 흐르게 되면 마침내 사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위나라 무공은 나이 90이 넘었어도 오히려 날마다 그 신하에게 신직해서 자기의 과실을 일깨워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탕마의 공과 도학 자수의 유익함에 대하여 풍아에 써 이를 읊으면서 시인이 마침내 잊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옛 현군이 끝마무리를 삼가한 대득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몸소 실천하는 돈독한 행실과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의 효과를 실제로 체득하시고 밤낮 없이 노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신다면 정일 집중의 학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듣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곧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인이다 하였고 전에서는 가난한 것은 복이고 아첨함은 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일은 지극히 광범위하고 군국의 일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비록 밝은 임금이 이를 청단한다고 하고 어진 신하가 이를 모의한다 하더라도 생각의 실수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한 것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면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충량한 선비가 소신껏 말하여 일마다 경계해서 바로잡아야만 일이 시행됨에 있어 어긋남이 없이 태평의 다스림을 마침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에게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으면 비록 임금이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아니할 것이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으면 비록 제후가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자사가 위후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국사는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한마디 하고서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경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한마디 하고서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사서인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제각기 훌륭하게 여기면 아래 사람이 다 함께 훌륭하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선이 어디로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후의 시대는 위에 요순과 같은 임금이 있어서도 고기 직설의 무리가 서로서로 책난하기를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용렬하고 어두운 임금은 교만스럽고 개박함으로 인하여 위망의 화근이 적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라의 임금은 바른말을 알리는 북을 설치하고서 창승하였고 주나라 여왕은 비방을 감독하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은 3일간 간언을 듣지 못하며 반드시 보좌하는 신하를 부지졌는데 마침내 정관의 치라는 효과를 이루었고 덕종은 간장하는 신하를 매우 미워하여 고둠을 내세워 이름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다가 마침내 경운의 난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때 간함을 따르는 자로 흥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간함을 싫어하는 자로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언나라의 본보기가 소상하게 방책에 실려 있으니 임금이 된 이로서 간함을 들어주는 것이 옳고 간함을 거절함이 잘못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정직한 말은 항상 귀에 거슬리고 아첨하는 말은 쉽게 마음에 들게 됩니다. 진실로 그로 말미암아 사욕에 빠져서 구부러지고 고든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유하면 사람들은 오해가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즐기다가 마침내 몸을 죽이고야 마는 것과 같으니 이 또한 매우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로 바른 말 구하기를 목마른 듯이 하시고 간함을 따르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어 주신 중에서 어떤 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며 작상까지 주어 표창하게 명하시고 비록 그 말이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죄책을 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도유우불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삼가 사람의 마음은 반복함이 일정하지 못하고 승자와 광자가 쉽게 바뀌기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선하께서 만약 편안하게 다스려진 것을 믿으시고 차츰 마음이 해이해져서 남의 가난한 말을 많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든가 혹은 상냥한다고 하면서 미적미적 결단하지 않게 되면 청승이 점점 극변에 이르고 백군은 장차 공곡으로 떠나게 될 것이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음에 있어 비록 말마다 믿고 일마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직한 말로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위한 계책이 아니고 모두 국가를 위한 계책인 것입니다. 만약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만균의 무거운 위엄을 무릅쓰고 꺾이게 될 화근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군자의 책난하는 참다운 공격을 아시고 공경을 아시고 소인의 비위나 맞추는 간사한 술책을 깨달아 먼저 그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구부러지고 고둠을 살피시며 사색을 너그럽게 하여 할 말을 다할수 있게 해서 채택할 만한 말이면 즉시 윤화하여 따르시고 망설이는 마음으로 선을 따르는 계기를 늦추지 아니하시면 전하께서 끝마무리를 삼가는 것이 도리에 있어 이보다 더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득건대 소인이 국가의 근심거리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함에 있어 소인은 쓰지 말라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덕이 있는 이를 후하게 대하고 어진 이를 믿으며 간사한 사람 멀리하라고 하였으며 시경의 소민장 항백장에서 모두 그 실정을 극진히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주비, 화동, 교태의 유에 있어서 관심 있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군자와 소인이 서로 없을 수 없음은 마치 천지에 음양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강하고 강하면 반드시 밝으며 음이 있으면 반드시 유하고 유하면 반드시 어둡게 됩니다. 진실로 혹 거듭된 음이 심하게 엉키게 되면 천천백일이 매양 거기에 가려서 밝 못하게 되는데 이로써 역대를 통하여 비바람으로 어두워질 때가 많고 건곤이 밝게 개인 날은 적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소인의 정상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 다만 임금이 분별할 수 없음이 염려될 뿐입니다. 소인의 행동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것으로 그 얼굴을 꾸미고 아름다운 말과 아첨하는 표정으로 그 자신을 번드르르하게 하며 조그마한 절도와 가장된 행위도 그 세속을 기만하고 시세에 추창하고 급속히 날뛰는 것으로 그 능함을 내세우며 시기하고 참아 못하는 행위로 그 어진 이를 모해하고 교활하고 편백된 수작으로 그 올바름을 미워하며 참소하고 아첨하는 행위로 그 진출을 도모하고 간사하고 음흉스럽게 그 방법을 숨기는 등 천태만상이 한결같이 영합과 진취로 우선을 삼습니다. 그러나 오직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씀이 공평하고 몸가짐이 신중하며 격렬한 논란과 사나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은 장자의 풍도가 있음을 압니다. 의리를 따르되 임금도 따르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권신이겠습니까? 도를 따르되 임금도 아버지도 따르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방법을 택함이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어 시비와 사정이 서로 혼동이 된다면 천하의 일이 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크게 간사하면 충성스럽게 보이고 큰 속이면 믿음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자로서 소인의 행위를 하는 자는 백에 한둘도 없으나 소인으로서 군자다운 자는 왕왕 있으니 이는 더욱 깊이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구준처럼 어진 이도 정위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여 그 당시 이를 아는 자는 오직 이향 한 사람뿐이었으며 사마광처럼 어진이도 왕안석의 간사함을 알지 못하여 그 당시 이를 아는 자는 오직 여우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개 이두 사람은 그런 거짓을 꾸며대기에 충분하고 재주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록 밝고 지혜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현혹을 당하는데 더구나 어둡고 용렬한 임금은 자기에게 순종하여 거역하지 않는 것만을 기뻐하고 그들을 의지하여 주공이나 소공같이 여깁니다. 상홍양 같은 자는 신계로서 무죄를 현혹시키고 우문융은 정민으로서 현종을 현혹시켰으며 노귀는 구제로서 덕종을 현혹시켰으며 채경은 간능으로서 휘종을 현혹시켰고 진회는 위졸로서 고종을 현혹시켰는데 자고로 소인이 국가를 거르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원인이 없었겠습니까? 무릇 간사한 소인의 윗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와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취하는 방법이 간책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성상께서 빠짐없이 통촉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 사람이 성상의 뜻에 맞춰 주지 않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지금 경영과 조회에서 개사할 때 대간이 법을 내세워 어떤 일을 논하면서 인물을 탄핵할 경우 전하께서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며 지론을 듣고자 하면 혹 양단을 확정짓지 못하고 화합되기를 관망하기도 하고 혹 마음으로는 그 그름을 알면서 어물어물을 밝히지 아니하며 혹그 말을 가로막아 억지로 미봉책을 쓰기도 합니다. 무릇 중임을 맡은 대신으로서 보필할 책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광동진하여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니 이러한 것은 신 등이 일찍이 마음 아파하던 것입니다. 자색을 미워함은 주색을 어지럽힐까 염려한 때문이며 가라지와 피를 미워하면 곡식을 해칠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사람을 씀에 있어 간사함을 먼저 분간하지 못하면 임용하는 바가 반드시 현명한 자라고는 할수 없어 어진 사람이 진출할 수 없을 것이고 어질다고 믿었던 자도 알고 보면 반드시 간사하지 않다고는 할수 없어 간사한 자가 반대로 진용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간사하고 아첨한 자의 해가 전대의 업적을 폐망시킨 것을 누가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전처를 되풀이하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곁에서 바둑두는 것을 구경하는 자는 승패를 알수 있으나 직접 두고 앉아있는 사람 막연하게 어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오나근대 전하께서는 길흉 소장의 이치를 아시고 진퇴 존망의 기미를 연구하시어 밝게 사람을 살피시고 강하게 간사함을 제거하여 용렬한 무리로 하여금 조정에 용납할 수 없게 한다면 국가의 복이 그 한량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듣건대 옛 성왕이 세상에 선정을 베풀었던 것은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옳게 임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옳게 임용했다고 하는가 하면 이는 안으로 공경 대부 사와 밖으로는 주, 부, 군, 현에 있어서 모두 그 적임자를 채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적임자를 채용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진 자가 지위에 있고 능력자가 직임에 있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아서 능력자에게 관직을 맡기는 것은 요순 같은 분도 어렵게 여겼고 말을 듣고 행실을 관찰함에 대해서는 공자가 경계한 바입니다. 알면서도 능히 가리지 못하면 둔한 말이 천리마에 끼인 것이고 가리되 정밀하게 하지 못하면 가짜 돌이 진짜 옥에 섞인 것입니다. 임금이 이러한 이치를 살펴서 능력자를 옳게 임용하여 정치를 해나가면 허리띠를 드리우고 단정히 앉아서 하는 일일이 없어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에 반대된다면 비록 현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임금이 고립되어서 의지할 데가 없게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대체로
영웅 준글은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을 채용함에 있어 그 방법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못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너무 급하게 발탁해서 쓰고 이름만 듣고 그 실제는 구하지 아니하며 임의대로 하고 대중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데 불과합니다. 옛날에는 의논이 결정되어야만 임관을 했는데 임관을 하고서 자위를 주었으면 갑작스레 전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덕을 헤아리고 덕이 같으면 점을 하였으니 이는 이름만 듣고 그 실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서 모두 어집니다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대부가 모두 어집니다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국민이 모두 어집니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으로 어진가를 본 다음에 채용한다면 반드시 공의를 따르게 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임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한 가지 일이 마땅하고 한 가지 말이 뜻에 맞는다 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서 그 직임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그가 형편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내림이 이미 굳어지고 명의가 이미 정해져서 쉽게 내쫓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붕어와 대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평소에 친하게 교제하여 본말에 환해야만 그 마음가짐이 간사한가 올바른 것을 알게 되는데 더구나 임금이 신하에게 있어서 겨우 한 차례 안색을 대하고 한 차례 모임을 갖는 것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명료와 중망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명료는 덕행이 모인 바이며 중망은 이목이 집중된 바이니 진실로 높이 발탁한다 하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헐뜯는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으며 여진 여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로와 업적의 선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한결같이 자격만을 따짐으로 명료와 중망을 받는 이는 대개 묻혀서 진출하지 못하고 여진 여태하는 자만이 때때로 승진되어 기회를 엿보는 자는 앞을 다투어 선수를 치고 겸손한 자는 말단에 남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지란이 녹씨와 한 집에 있고 소소가 상복과 음주를 같이 하는 격입니다. 전조에서도 연수에만 국한하여 비록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선비가 있다 하더라도 재능대로 주의하지 못한 임금이 급암이 적신의 비평을 하게 된 것이고 붕당이 호수의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조의 책임을 맡은 자가 진실로 이 나에게 사정을 두지 않고 원수라도 피하지 않으며 오직 덕이 있는 일을 참가하고 어진 이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자연 구별되어 각각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의 산도와 당나라의 최우보와 송나라 구조는 모두 전조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므로 그 당시 옳은 사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조도 신중하게 선택하여 위임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현능함을 논하지 않고 한갓 훈노와 처관으로서 연수가 오래된 것만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임명한다면 약한 자는 거취를 밟지 못하고 강한 자는 위복을 마음대로 하여 도리가 사문에 빛나고 호수가 성사에 기탁하게 될 것이니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의를 널리 채택하고 물망 있는 자를 널리 방문하소서. 그 사형하며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 뜻이 가상하고 공손하여 자랑하지 않는 자는 그 뜻을 취할 만하며 신중하고 말수가 없는 자는 사람을 용납하는 아량이 있으며 청렴하고 결백한 자는 돌같이 굳은 지조가 있는 자이니 반드시 그 덕행을 고찰해서 진출시켜 요행을 바라는 무리로 하여금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많은 업적이 모두 이루어져 국가가 자연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